밖에 나가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맥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찬찬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 이 빗물 맥주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말 친환경성을 갖고 있는, 기존의 맥주들과는 다른 환경성을 갖고 있는 맥주인가? 라고 자문자답을 해보게 됐던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초록공작소라는 이름으로 빗물로 맥주를 만드는 사업을 했었던 오의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개발협력 활동가이고요. 한 2019년에 제 함께 일하는 파트너와 이제 초록공작소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참신한 방법을 소개해보고자 빗물 맥주 사업을 런칭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현재는 그 사업은 하진 않고 있지만, 저는 또 저의 본업과 매우 관계가 되어 있는 이제 국제개발협력 뉴스레터인 김치앤칩스라는 매체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먹어도 되냐? 깨끗하냐? 지저분하지 않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안전합니다. 안전한 수질 검사를 다 통과한 검증된 물로 만들었던 이제 맥주였고요. 빗물 자체가 우리가 마시는 상수도보다 훨씬 거르는 과정도 간단하고, 시작한 물도 미세먼지 정도만 섞여 있는 물이다 보니까 거르는 그 과정도 상당히 에너지가 덜 들어서 비교적 더 환경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록공작소는 이제 두 명이서 저하고 이제 저희 파트너하고 이제 둘이서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활동가들입니다. 해외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개도국 주민들이 이제 삶의 질을 고민하는 그런 일을 해왔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아예 물이 없는 지역에 이제 빗물로 식수를 만드는 정수시설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들도 조금 했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꼭 개도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사용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뭐 독일이나 뭐 일본이라든지,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상수도가 현재 없는 지역에서는 빗물 식수화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빗물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유엔에서도 권장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빗물을 식수로 만드는 과정 자체도 비교적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강우 패턴이 많이 변화하면서, 예전처럼 비가 올때 오고 안올때안 와야 되는데, 이제는 와야 될때안 오고 안 와야 될때 오다 보니까 그때그때 오는 비들을 집수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빗물에 대해서는 좀 이미지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빗물을 자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은 조금 적은데, 저희는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빗물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꿔보면 좀 색다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제안을 해볼 수가 있겠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 질문도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이젠 안 하세요? 이젠 빗물로 맥주 안 만드세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마음은 되게 있었어요. 빗물로 굉장히 맥주 계속 만들고 싶고, 맥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교육 이야기, 환경 이야기 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사업체로서 수입도 굉장히 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활동성이 있는 소셜벤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즐거웠는데, 현재는 팬데믹 때문에도 조금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사업 간에 느꼈던 환경적인 그 한계를 감안해서 현재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맥주의 긴 밸류체인 중에서 물에 조금 더 집중해서, 물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바꿔보면 보다 환경적인 맥주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시작을 해보니까 또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조금 봉착이 됐었는데, 일단 저희는 또 베이스가 이런 국제개발협력 분야이고, 또 환경 분야에서 뭐 운동, 활동으로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기존의 그 사업 마인드랑은 또 조금 다르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의 사회적 가치가 조금 없다? 없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 회의감을 가지면서 이 소셜벤처를 운영을 했었어요. 밖에 나가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맥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찬찬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 이 빗물 맥주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말 친환경성을 갖고 있는, 기존의 맥주들과는 다른 환경성을 갖고 있는 맥주인가? 라고 자문자답을 해보게 됐던 거예요. 저희가 맥주를 병에도 병입을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그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원순환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이 좀 있었던 부분이 또 있었고,
빗물을 맥주 공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기는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급수차에 빗물을 실어서 차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까만색 매연이 뿜 하고 터지는 거예요. 디젤 차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환경 맞나? 물론 완전 무결한 사업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말을 쉽게 써서도 곤란한 건데 덜 피해를 주는 거지 친환경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뭐 기후변화에 대응을 한다, 친환경이다 라는 수식어를 저희도 붙여서 활동을 했었지만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굉장히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덜 피해를 끼치는 상품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더 디벨롭 시켜서 더 많은 환경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보리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보리 같은 걸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맥주는 계속 끓이고 식히는 작업의 반복이다 보니까 전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전기를 조금 뭐 태양광 같은 걸로 이용해서 충당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사업의 밸류체인에서 환경적으로 더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바꾸면 더 메리트가 있긴 할 텐데, 저희가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시간도 조금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마침 그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국내 수제맥주 시장 자체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많이 어려워지면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빗물로 맥주 만드는 활동을 중단을 하게 되었죠. 최근 들어서 그린워싱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꽤 많이 친숙해진 것 같아요. 뭐 녹색 분실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바꿔서. 그 개념 자체가 점점 우리의 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의 이 활동, 빗물맥주 활동 자체가 그린워싱인가? 우리도 환경 팔아서 장사하는 거 아닌가? 라고 고민하게 했던 지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린워싱을 방지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사업가의 양심 정도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많이 있고, 이건 그린워싱이다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정량적인 지표를 만들기도 어렵고 거의 정성적인 지표, 해석하기 나름인 지표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비판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비판하는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수용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는 척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점점 지연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이 사업 자체가 그린워싱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길게 보면 제 인생에서 봤을 때 나중에 제 자식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 아빠 그때 만들었던 빗물 맥주 그거 진짜 친환경 맞아?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속 시원하게 응 맞아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린워싱임을 분명히 의심해 봐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는 활동에 있어서도 저는 그런 나름의 기준을 갖고 제가 하는 활동이 친환경이 척하는 건지 아닌지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정부에 계신 분들, 관료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활동, 이 결정이 정말 친환경, 정말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결정인지, 아니면 친환경인 척 지금의 이 위기 상황, 지금의 비판만 넘기려고 모면하려고 하는 수단, 요식 행위에 불과한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더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속하지 않은 환경에 관심이 많고 지금의 기후위기 사태를 우려하고 있고 그린워싱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시민분이시라면 정부, 기업, 또 환경 NGO나 시민사회도 똑같고요. 정말 그린워싱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린워싱 하고 있다면 너네 그린워싱 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해서 질책해 주시고 견제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해외의 기후변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커뮤니티들, 현장들을 방문하면서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아보고 좀 또 활동으로서 성과를 내고 하는 게 제 원래 일이라, 앞으로 저는 다시 개도국 현장에 조금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나가서 기후위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밀림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동시에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방법들을 국내에 많이 사례로서 전달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에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그들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빨리 전환하고 있고 더 빨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를 국내에도 사례로 소개시켜드리고, 또 접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더 활발하게 꼭 정부나 어떤 기업뿐만이 아니라 시민 차원에서, 풀뿌리 차원에서도 어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보고 싶어요.